미국에서 친환경법이 통과가 되면서 오늘 폭력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좋은데 여러분들 자 대명은 이제 일단 말씀드렸고요. 동국 SNC 지금부터는 일선 갖고 단기적으로 싸우시고요. CS 베어링 얘도 단기적으로 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우리 PTS 신규 절대 금지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인 내용으로 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신규는 금지예요. 유니슨 오랜만에 나왔죠? 자, 유니슨도 이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 이거 본격적으로 가긴 모습이 아니에요. 재무구조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유닛은. 자,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대응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목표가는 9,0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3,000원에서 체크 한번 해요, 3,000원. 자, 효성중고, 자,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자, 얘네들 매집이지 이렇게 썩 좋은 차트들 별로 없습니다, 폭력. 자, CS 윈드 많이 해먹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는 것에서 지금 뉴스 보고서 지금 올라왔는데, 자, CS 윈드 하면 풍력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지금 2일선 갖고 움직이는데 2일선만 갖고 써보세요. 단기적인 대응 하세요. 세아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대응 신규 금지. 자, 지금부터는 며칠 선 2일선만 갖고 써본다. 자, 상강, MNT,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2일선 단기적으로 대응하세요. 스페코,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자, 태웅,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서암기계공업,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DMS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대한그린파워, 자, 손절가 653원 잡고요. 목표가 1,000원, 1,000원까지 한번. 1,000원은 좀 세다. 요자리 1,000원 셉니다. 900원까지 한번 봅시다. 900원이요. 자, LS, 자, LS가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좀 뉴스가 오늘 나왔었죠. 자, 이 당분간은 2일선 갖고 써보세요. 당분간은요, 단기적으로. 자, 동국산업 5일선 갖고 써보시고요. 포스코홀딩스 5일선 갖고 써보시고요. 자, 포스코가 케미칼에 좋은 호재가 나왔었죠, 오늘. 자, 그래서 포스코도 움직임이 좋아요. 자, 효성 11선 갖고 써보세요. 대창 솔루션, 손절가 388원 잡고요. 목표가는 여기까지 한번, 200일선까지 한번 보자고요. 470원 정도에서 한번 체크하면, 470원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얘가 공매도가 물량이 조금 많았던 애였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신규는 금지. 세진중고, 지금 5일선 갖고 써보세요. 코론글로벌, 자, 11선 갖고 써보세요. 한국조선에 들고 가세요, 이거는. 손절 잡지 마, 그냥 들고 가. 현대건설 5일선 갖고 써보세요. 자, 3일 CNS, 자, 손절가 6,980원 잡고, 자, 목표가는 여기로 잡으세요. 9,000원. 9,0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오늘 두 가지 센터, 풍력, 그 다음에 인터넷 대표주 이 두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조하고요. 자, 센터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쳐다봐도 되지만 위에서 또 올라가는 애들은 여러분들 보지 마.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5대5야.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 애들은 테마를 올리는 애들은 다시 내려와.
여러분들 조심들해. 2차 테마 없습니다. 2차 테마 위에서 실적이 받쳐주면서 테마가 같이 급하면 상관이 없지만 실적이 안 따라오는 테마를 올리는 애들은 다시 내려온다는 걸 머리에 또 시장이 좋아도 내려와.